네, 안녕하세요. 모션5 3분 강좌, 네, 빠르크입니다. 오늘은 키잉을 이용한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있는 클립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은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된 이모지 클립이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이용해서 녹색 배경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지금 보시면 이 영상 클립의 내용이 굉장히 좀 짧아요. 4초가 안 되는 영상인데 20초까지는 적어도 좀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 속에 이 이모지와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과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모션 트래킹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녹색 배경을 제거를 해야 돼요. 녹색 배경을 제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녹색 배경이 된 클립을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가 다중 선택이 되고요. 자, 라이브러리에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keying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keying이라는 폴더에 키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클립에 키어 이펙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배경이 제거되고 이모지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이모지가 네. 딱 자기 그 분량만큼만 나타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loop behavior가 있어요. 굉장히 반복을 시켜주는 behavior인데 역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behaviors 들어가 볼게요. library behaviors. 여기에서 retiming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loop behavior가 있죠. 얘도 역시 apply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아, 네, 여기도 늘려줘야죠. 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loop behavior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 영상의 길이가 이렇게 늘려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모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이 불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펙터에 크롭 기능이 있어요. 이제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크롭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크롭을 체크를 해주시고, 쇼, 네, 쇼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숨겨져 있던, 네, 이 옵션들이 나타나는 매개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슬라이더를 드래그 했을 때는 줄수 있는 수치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를 수기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부분에 이모지가 좀 맞춰질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을 해서 크롭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값을 역시 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앵커 포인트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택 툴에서 앵커 포인트가 다른 쪽에 잡혀 있죠. 얘를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X축이에요. X축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이모지의 중앙에다가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 이모지 친구도 앵커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코 부분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출 수 있게 앵커 포인트까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앵커 포인트까지 조정을 한 다음에 꼭 여기 트랜스폼, 네, 선택 툴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얼굴에다가 맞춰볼게요. 혹시 지금 플레이 헤드가 딴 쪽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0프레임으로 가장
처음에 있는 프레임. 자, 이쪽에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요, 이모지도 이쪽에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션 트래킹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모션 트래킹 작업을 하기 전에, 지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뭔가 추적을 할수 있는 그 비헤이비어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헤이비어를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Analyze Motion이라는 비헤이비어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추가에 앞서서 일단 이 영상 클립을 먼저 선택했어요. 이 영상 클립 속에서 나타나는 두 인물의 움직임을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분석을 할 건데, 자, Behaviors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Behaviors를 클릭한 다음에 Motion Tracking 있죠? 그 다음에 Analyze Motion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세요. 네. 클릭을 해서 Analyze Motion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Analyze Motion에서 이제 추적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추적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트래커, 추가 버튼 있죠?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트랙 1, 트랙 2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모지는 살짝 안 보이게 체크를 해제할게요. 체크 해제, 체크 해제. 자, 그 다음 트랙 1. 네, 트랙 1은 지금 어디에다 맞추냐면, 여기 남자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남자의 이쪽에 수염 쪽, 네, 약간 좀 밝아지는 쪽 있죠? 이쪽에 맞추고, 트랙 2, 네, 트랙 2는 여자 피부 쪽에 여기에다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한번 분석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nalyze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이 원본 영상 속의 두 남녀의 움직임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분석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Analyze 모션에서 이두 남녀가 움직이고 있는 걸 이렇게 궤적으로 분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행스럽게도 중간에 뭐 이렇게 추적점을 가리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이모지 클립 두 개를 일단 다중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모지 클립을 이번에 커맨드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 이모지만 선택이 될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체크 다시 해서 보이게, 네,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ehaviors, 다시 한번 Behaviors를 클릭을 하시고요. Basic Motion, Motion Tracking에서 Match Move, 네, Match Move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Match Move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스 부분 있죠? 이 소스 부분에 톱니바퀴 옆에 있는 펼침 버튼 눌러서 Analyze Motion이 되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좀 당황하는 이 이모지도 역시 Analyze Motion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소스에서 앵커 부분이 있어요. 앵커 부분. 앵커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트랙 1. 그리고 얘도 트랙 1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트랙 2. 네, 트랙 2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트랙 2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모지가 조금 엉뚱한 곳에 있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오늘 키잉을 이용한 그런 모션 트래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키잉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면 재미있는 또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